오늘 아주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이 인물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바로 로버트 할리 씨입니다. 로버트 할리 씨는 1997년에 이제 한국으로 귀화해서 하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도 아하. 하죠. 한 뚝배기 하실래에 하면서 아하. 이렇게 유행어까지 있었던 하일 씨가 2019년이었습니다. 마약 투약 파문 이후에 활동을 중단했다가 4년 만인 오늘요. 방송국이 아니라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정계 진출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허.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옆에 로버트 할리 씨가 참석한 토론회를 주최한 사람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태영호 의원도 아마 오랜만에 보실 겁니다.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징계가 지난 10일 날 풀렸거든요. 그 이후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 강남 구의원, 서울시의원들도 참석했는데 국내외 대학생들도 참석을 했다고 해요. 네. 이 자리에 할리 씨가 참석해서 한국에서의 마약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독특해요. 한동안 마약 파문 이후에 활동 이제 뜸하다가 뭔가 다시 공개적으로 나타난 행보가 국회에서 열린 마약 근절 토론회. 그런데 사실 시청자분들의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로버트 할리 씨가 어떤 혐의였습니까? 할리 씨의 마약 투약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필로폰 7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3월과 4월 두 차례 투약한 내용이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도 두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조사를 받았지만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 온몸에 제모를 하고 귀국하는 바람에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할리 씨는 2019년 8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저때 뭐 박성배 변호사님의 표현처럼 많은 국민분들이 충격을 받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줬잖아요. 로버트 할리 씨 많이 애정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되게 친근하고 해서 많이 응원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런 진짜 배신 때리는 행동하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국회 마약 근절 토론에 참석했대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는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약은 맨 처음에 하면은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하고 싶어요.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해요.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사실 사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가족이 있었죠. 제 가족이 저를 지키고 싶었어요. 중독자 중에 가족이 없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마약에 대한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그 마약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거 생겼어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내 인생 한번 망했는데도 또 다시 하고 싶겠어요? 네,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다행이라고 봐야겠지요. 다행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최종문 교수님, 일단 네. 자기 자신은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 이제는 뚝 끊었다. 치료가 성공했다라고 이제 자평하고 있는데 이 모습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포함한 많은 대중들에게는 어떻게 비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로버트 할리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이걸 잘 깨닫고 이제 뭐 반성하고 이제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분이 이제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대중들의 인기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본인이 귀화하면서 많은 대중적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의 역할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런 말을 이 기회에 국회라는 곳에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을 하는 부분, 제가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뭐냐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에 관련된 문제 있는 분들이 이제 복귀를 하려고 방송이나 연예계에 복귀하려면 어떤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의 눈길이 마냥 좋게 보이지만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스스로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약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을 손댄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해주거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면 모를까. 국회라는 곳에 공개적인 장소, 태용호 의원이 그것도 이제 토론자로 불러서 저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또 다시 방송이나 아니면 연예계 활동에 복귀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유명인으로서는 그런 눈초리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지금 뭐 본인이 이걸 통해서 연예계에 복귀하거나 방송에 복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조용히 본인의 삶에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이런 걸 통해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들이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까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토론에 아까 이제 걸개 그림이 걸개 그 뭐 가로 현수막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목이 해외 청소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이 이제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봤는데. 그런데요,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해외 청소년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비단 우리나라도 이미 마약이 사회 곳곳이 침투했고 지금 최근에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마약했다는 사건 그런 것까지 다 전해드려서 지금 이미 침투했고 우리도 마약 청정지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로버트 할리 씨, 즉 하일 씨가, 귀하 이름 하일 씨인데 지금 뭐 예능복귀 그런 거 생각한다는 단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정성이 있다면 곳곳, 전국 곳곳을 찾아다녀야겠어요. 왜? 마약 퇴치 근절을 위해서. 그럼요. 그런 사람, 더구나 이제 로버트 할리 씨, 이제 하일 씨로 우리나라에 귀화를 했죠. 한국 부인이랑 결혼해서 아들 네. 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CF라든가 시트콤에 출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뚝배기 드시를 내는 굉장히 아마 우리나라에 선보인 외국인 연예인 중에 가장 출세했고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번 분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오히려 국민 대한민국 사람들이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해서 배신감도 컸어요. 왜냐하면 네. 가족들도 다 데리고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변호사시잖아요. 미국 변호사긴 하지만 그래서 김명준 앵커 말씀대로 연예계 복귀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열렸던 이런 행사라면 실제로 본인의 체험담 해보니까 정말 안 좋더라, 죽을 수 있다라는 걸 해서 좀 친숙한 분이니까 전국 곳곳 뭐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혹은 무슨 시설이 됐든 그런 데를 많이 다녀 진정성을 보여주신다면 로버트 할리 씨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였어요. 가벼운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름 자숙할 때 어떻게 지냈을까요? 지난해에 MBN의 특종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나왔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면발이 억수로 부드럽네. 아, 국물도 얼큰하네. 아, 한두 팩 이하실래요?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최소년.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아주 좋은 짓을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모든 내 인생이 무너졌죠. 저는 제가 너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됐죠. 근데 그거 받으면서 내 이런 짓을 하게 된 게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변명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디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건 내 잘못한 거예요. 그건 그게 잘못한 거예요. 다리에 가라앉지 않는 그런 염증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악성 종양이 이 신경에 붙었어요. 아, 신경암인데 그거 MPNST라는 암이에요. 그건 잘 없어요. 사회에서 0.1%도 없어요. 후회의 눈물,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과정에서 그 관련 그림을 보니까 병상에 누워있어요. 어디 아픈 거예요? 다리도 퉁퉁 부은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방송에 출연한 로버트 할리 씨 희귀암 투병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리에 아까 뭐 잠시 영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리가 이 가라앉지 않는 그런 염증이 있었는데 이 악성 종양이 신경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지금 겁니다. 지금 얼굴도 퉁퉁 부었네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신경암의 일종인데요. 악성 말초 신경초 종양이라는 암입니다.
당연히 이 암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적을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0.1%도 없는 희귀 암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로버트 할리 씨 자신의 잘못으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이 반성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할리 씨의 재활 전담 트레이너를 자처한 건 아까 그 앞선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할리 씨 옆에서 딱 이 지키고 있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할리 씨가 아빠는 못해, 못하겠어라고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니다, 아빠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활 전반적으로 좀 도와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 할리 씨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온몸이 퉁퉁 부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사진을 보시면 눈에도 양쪽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붓기가 또 다르게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온몸이 부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은 건강은 회복된 상태라고 하고요. 네. 자연스러운 얼굴을 되찾고 또 일상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건강 회복한 것은 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잘못은 과거 잘못이다 하더라도 일단 건강은 회복했대요. 그런데 앞서 마약을 자기가 근절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족의 도움, 거기다 주변의 도움이 있었다는데 그 주변의 도움 혹시 이분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자들이 네. 모임 같은 거에 저도 같이 네. 갔어요. 네. 가서 하리 씨한테 뭔가 나쁜 길이를 주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매일 연락해요, 매일.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완전히 연락 끊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연락 안 끊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유리예요, 사유리. 약간 실망하는 것보다 약간 못 믿었어요. 계속 하면서 진짜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이상 행동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리 씨가 진짜 조금 더 좋은 길이 가고 또 앞으로는 사람들한테 실망시켰으니까 한번 다시 그거를 회복하는 거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인 사유리 씨한테 이런 다정다감한 면이 있었는 줄 좀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사유리 씨도 사실은 이제 외국인 출신이잖아요. 사유리 씨나 할리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출신이 들어오셔서 방송 활동을 통해서 유명인이 되고 인기를 누리는 그런 이제 같은 케이스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어떤 동병상련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리 씨 입장에서는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런 부분은 뭐는 저는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대중이 어떻게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연예계나 방송계에 다시 복귀를 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친분관계, 친맥관계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누가 누구를 추천해주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는 저는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나 대중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느냐. 제가 말하는 활동이라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반인들이 보고도 참 많이 변했구나. 네. 저 사람 참 열심히 사네. 네. 라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본인을 이렇게 겸손히 내려놓고 네.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대중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응원할게요. 그래서 전국에 마약 재소자들인데도 가고 마약으로 고통받는 재활 프로그램 그 사람들한테도 가서 강연하세요. 목에 피가 터져라 강연하세요. 정말 마약은 나쁜 것이다. 정말 그런 일을 한다면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